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영진 광주시 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 학생들이 1학기를 마쳤고 본격적인 수시 지원을 시작할 텐데요. 네네. 수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수시는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담임쌤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가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어떤 로드맵을 짜야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도 지금은 준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시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네, 수능은 꼭 정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수시에도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시에 아무리 본인이 잘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불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방학 동안에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EBS 수능 연계가 70% 이상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정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이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체력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학기 중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름 네. 방학이라. 그래서 네. 더욱 덥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데요. 수험생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 못한 것들 또 많이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름방학 때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수능의 시간표대로 본인이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학생들이 지금 가장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선 옆에 학생들이 지금 수시 그 원서를 이제 9월에 쓰게 되는데 9월에 쓰게 되고 전형이 시작되면 많은 학생들이 옆에서는 뭐 합격, 1차 합격도 하고 네. 뭐 최종 합격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뭐 학생에게 뭐 이렇게 그 원서 쓸 때 갈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갈등보다는 학생하고 어떤 진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학생에 맞게 어떤 전형에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고3 학생들 중에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봤는데 예. 너무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국어 첫 번째 시간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좌절을 했습니다. 네. 1교시가 되게 많은 그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이 뭐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수능 연계 교재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해 준다면 어떤 문제풀이 중심의 그런 공부보다는 지금은 개념을 조금 탄탄히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방학 동안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뭐 바뀌는 대입 전형에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수능 뭐 최저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수시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75%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그 진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와 있습니다. 시험도 네. 많이 본 거고요. 그래서 어떤 탐구 과목도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내년 입시를 위해서 본인이 미리 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도 한번 개요를 작성해 본다면
본인이 어떤 활동이 이제 부족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수험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고1들과 고2들은 내신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새 정부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내신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내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뭐 학교 활동도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하지만 가장 기본은 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진로 탐색, 그리고 설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떤 서울권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위권, 보통 내가 이제 호남권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지금 요즘에는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네. 3학년 때 입시를 시작한다는 것은 많이 늦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요도 작성하고 실질적인 어떤 입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교육 개혁안이 8월 말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 주목받는 게 2021년부터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네. 수능 절대평가는 된다고 보고요. 네. 네.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것들을 전면 실시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현재 영어가 절대 평가인데 네. 영어만 이제 시작되는데 다른 과목들을 점진적으로 시작할지 그런 문제이지 네.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고민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 평가와 된다면 또 어떻게 지원하고 대입에 지원 전략을 세울지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되면 현재 고1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수능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과도기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1 학생들이 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고1이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떤 학교 생활 충실히 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본인의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생활 기록부에 그러한 본인의 활동들이 그대로 또 적힐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고교 학점제가 있는데요. 광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주에서도 시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광주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서 그 이 지역적인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네. 분할 여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예전에는 그 한 교실에서 하나의 시간표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앞으로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공통 과목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수가 아니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 내가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네. 고교에서도 많은 준비와 저희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시교육청 김형진 장학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